어디 있고. 와,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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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근데 진짜 써보세요. 어? 진짜 무거워요. 안 들어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냈어요? 아, 저야 잘 지냈죠.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에요. 그때 우리 끝나고 나서 수상레저 끝나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아, 전 재밌었는데요? 진짜요? 전 재밌었습니다. 아마 이거 다음에 우리 그 보트 타는 예림 씨 모습이 아마 살짝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 알바를 하러 왔는데. 네. 여기가 어딜까요?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쵸 그쵸. 와!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인데. 어, 근데 여기서 어떤 알바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일이 맞나요? 어떤 걸 생각했는데요? 축구 경기장. 네. 아르바이트. 맞아요 빈님? 네, 오늘 할 일은요. 네. 축구 경기장 아르바이트입니다. 와.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이벤트 부스 알바. 아, 경기장 앞에? 그쵸, 그쵸. 맞아, 맞아. 경기장 앞에 이벤트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오늘 특별히 더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쵸, 그쵸.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어, 이거 반대로 맞으시면 갑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 홍보 담당을 맡고 있는 원일권 프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어떤 설명 없이 그냥 힘든 일. 각오해라. 따로 사인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일을 잘하면 제가 보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모든 걸 걸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또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우리 또 여기 바로 제주 채널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기다려라. 나이가 25. 어머, 더 어려 보이세요. 그쵸. 신입생 같아요, 신입생. 21살 같다고. 고등학생이 진짜 알바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아닌가요? 지금 몇 시죠? 몇 시죠? 몇 시예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티켓팅 알바를 도와드리고 장소를 옮겨서 이쪽 이벤트 부스 쪽으로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 장외 이벤트 팀의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히 좀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냥 축구 경기도 보러 올 수 있고, 야, 이렇게 또 다양한 또 컨텐츠를 또 즐길 수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또 친구, 연인끼리 놀러 오기도 너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네. 일찍 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이걸 다 즐기려면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게임들 쭉 둘러보시고 네. 각 부스 체험 먼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아! 수고했습니다. 아, 진짜. 하나, 둘, 셋. 현우 씨, 저 어때요? 메리님 보시기 어떠세요? 지금 설레신 거 아니죠? 약간 들어가. 근데 진짜 써보세요. 진짜 무거워요. 안 들어가요? 아니야. 제가 아까 또 모자에 또 고름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시죠? 지금 닦고 있는 거 보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6개밖에 안 돼요? 지금 팔 떨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 10개 해볼게요. 자. 우리 제이브리가 어땠어요? 저는 항상 축구 혼자 보러 오면 못해봤거든요, 뻘쭘해서. 사이사이에서 네, 하늘 풀고 갑니다. 이렇게 또 혼자 와서 보셔도 좋지만 함께 오면 더 재밌다는 점, 이렇게 같이 즐겨볼 수도 있다는 점.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장규리 탈 알바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림 준비됐어요? 네. 됐답니다. 자, 그러면은 감귤이랑 사진 찍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 친구 옆으로 와요. 네. 어디 있어요, 애기가? 하나, 둘, 셋. 감귤이랑 사진 찍으실 분. 어머니도 같이 찍으실래요? 하나, 둘, 셋. 아우, 좋아요, 좋아요. 한번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예요? 한 분씩. 애월, 한담. 정신이 가장 좋습니다. 함덕이 더 서귀포가 제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예쁜 여성분들이 많이. 네, 예림 씨 너무 긴장 안 하고 잘하고 있네요, 지금. 와, 모자. 벗을게요. 예림 씨 어때요? 괜찮으세요?
오, 저 재밌었어요. 네. 어떤 거죠? 열심히 대구를 응원하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응원. 한번 가서 응원을 열심히 한번 해보죠. 아, 전반에 딱 한 골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요. 최강태주! 이거 해야 돼! 올려! 아! 자, 괜찮아요. 후반전에. 아, 후반전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그렇죠. 후반전은 꼭 응원 열심히 해서 선수분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의 응원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 가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모든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기쁘진 않네요. 아, 그러게요. 오늘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오늘 예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축구 덕후로서 오늘 정말 성덕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잔디를 밟아보겠습니까? 좀 제주도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 오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대전 분들 보시니까 아까 감귤 모자를 쓰시고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되게 좋아 보여서 제주를 즐기면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 월드컵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사인을 조금 약속해주셨어요. 아, 네. 또 부족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또 일하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써주실 거 아니시죠? 아, 그땐 제 보조로 하시죠. 아, 진짜? 진짜 그냥, 예. 자,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제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이거 봐도 돼요? 이거 사진 한번. 미리님 어떻게 해주실래요? 네네. 우리 좀 이쪽으로 사람 많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경기장이 워낙 크고 아름다운 건 너무 좋은데 크다는 점은 좀 할 일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